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SK 스프링 오늘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게임캐스트 이기민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강영훈 해설 그리고 강세영 해설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작년에 구정이 지났습니다. 네. 네, 자, 구정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주 행복한 연휴를 보냈습니다. 네. 이렇게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날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 쉬는 날에, 그러니까 쉬는 날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쉬는 날에 그 귀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이번 그 설 연휴로 인해서. 아, 네. 네. 뭐 일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네. 네. 아니, 그냥 왠지 쉬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모든 걸 다 팽겨치고 아, 네. 그런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이번 설에 충분히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열심히 해야죠. 네. 네. 근데 강세영 선생 지금 표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네, 저는 겨울잠을 자다가 네.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 오늘 캡책 때문에 표정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는 제가 오늘 이제 해설이 오늘 오는 날인데. 네네. 해설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제가 다시 왔는데 저도 이제 멀쩡하지 못해서 요즘 날씨가 참 무섭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랑 강퀴 형이랑 이제 강퀴 해설님이랑 네네. 처음 해설 지금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뭐 어떤 좀 재미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 롱주 경기가 있어가지고 네네. 아, 또 롱주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핵심 이제 거의 뭐 네. 무라일체 수준이죠. 아니에요. 네. 무라일체였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오늘 뭐 강영훈 해설을 강세영 해설이랑 같이 이제 해설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또 신났거든요. 네. 오늘 그 신난만큼 오늘 기대돼요. 네. 네, 강세영 해설의 그런 멋진 그런 해설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저희뿐만 아니라 또 역시나 여러분들께 인사를 준비 중인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이분입니다. 이영경 아나운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2017 LCK 스프링 스플릿 2월을 여는 첫 번째 매치는 콩두몬스터와 롱주 게이밍의 대결입니다. 현재 9위를 기록 중인 콩두몬스터와 6위를 기록 중인 롱주 게이밍. 이 두 팀 모두 반드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긴 휴식 기간을 거친 후에 어떤 필승의 전략을 가져왔을지 기대가 되는 대결입니다. 먼저 양 팀의 선발 엔트리 확인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를 여는 콩두몬스터와 롱주게이밍의 선발 엔트리입니다. 먼저 콩두몬스터의 출전 선수 명단입니다. 탑의 로치 선수, 정글의 펀치 선수, 미드의 엣지 선수, 원딜의 솔 선수, 서폿의 북어 선수가 오늘 1세트 선발 엔트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롱주게이밍의 선발 엔트리도 확인해보시죠. 탑의 엑스패션 선수, 정글의 크래쉬 선수, 미드의 플라이 선수, 원딜의 프레이 선수, 서폿의 고릴라 선수가 오늘 1세트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자, 승강전에서 보여줬던 기세, 그리고 작년 캐스파컵 준우승, 이어서 IEM 준우승까지 그때 보여줬던 콩두몬스터의 패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한 시즌 만에 LCK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콩두몬스터 현재 9위 강등권에 머물러 있는 만큼 오늘 반드시 1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대도 1승이 절실한 롱주게이밍입니다. 대규모 리빌딩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만족할 만한 경기력으로 반드시 1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 두 팀의 대결에서 또 주목해봐야 할 만한 포지션이 있죠. 바로 원딜인데요. 솔 선수와 프레이 선수의 어깨에 이 두 팀의 승리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두 선수의 맞대결도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두 경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중계진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로 콩두몬스터 그리고 롱주게이밍의 경기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양 팀의 그 라인업 오늘 엔트리와 더불어서 지금 양 팀이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네. 사실 그 상황을 처해 있다라는 얘기는 그런 표현은 상황이 그래서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쓰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롱주와 콩두 두 팀 다 네. 지금 하위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꼭 시켜야만 이제 중위권 아니면 상위권, 멀리 봤을 때는 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 오늘 경기에서 만약 진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강등권까지도 다시 갈 수 있는 암울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양 팀 모두 다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콩두몬스터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난 그 LCK에 있어서 네. 네, 지금 콩두몬스터가 17연패거든요. 아~ 굉장히 아쉬운 성적을 네. 냈었죠. 그러니까 지난 네. 스플릿에서 15연패 네. 이후에 지금 이번
스프링 스플릿에서 지금 오. 2연패를 플러스해서 17연패가 네. 진행 중. 지금 굉장히 좀 최악의 그런 연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네. 그런 콩두몬스터입니다. 뭐 캐스파 때는 성적이 좋긴 했는데 캐스파는 캐스파고 LCK는 LCK니까 네. LCK 내에서 콩두가 그동안 뭐 승강전이나 체코에서 보면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LCK에서 왜 안 되느냐. 글쎄요, 뭐 지금까지 대진 운도 안 좋았던 것도 좀 분명 있겠지만 이 무대라는 게 그동안 패배에 익숙했던 무대이니만큼 아마 그런 것도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 무대에 대한 중압감, 무게감 이런 네. 게 콩두를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아무래도 네 말씀하시죠. 네, 아니 그래도 캐스파컵에서 이 콩두 몬스터가 준우승까지 하면서 가능성 자체는 보여줬었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경험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이번 LCK에서도 승리를 꼭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가능성도 보여줬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회마다 이거 중압감이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있죠. 당연히. 네, 일단 뭐 콩두 몬스터가 보여준 그 가능성만큼 네. 네,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충분히 그 17연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네, 네. 그 두 분이 말씀이셨고요. 일단 뭐 롱주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느 정도의 그 새로운 멤버들이 영입되고 나서의 이번 스프링 스플릿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프레이커스를 네. 비롯해서요. 저도 이제 라디오 방송 같은 걸 통해서 아 정말 이제는 롱주 팬들은 안심하고 응원이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저도 지금은 그래서 뭔가 조심스러워요. 원래는 롱주가 바텀을 네. 기반으로 해서 막 플레이메이킹을 나가고 그게 위쪽으로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이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네. 네. 그게 막히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롱주 네. 롱주 그 자체 아니십니까? 네. 그리고 네. 네. 롱주가 이제 2년 차잖아요. 네. 작년에도 리빌딩을 했었고 이번에도 리빌딩을 하면서 올해는 정말 꼭 달라져야만 한다라는 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프릴라듀오를 영입하면서 충분히 강해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기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단단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살짝 부진하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팀적으로. 그래서 이게 네. 따지고 보면요. 캡틴잭이 있을 때 롱주와 지금의 롱주가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지금 썩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표정은 굉장히 또 웃는 듯한 표정. 네, 뭐 사실 그 캡틴잭이 원딜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양 팀의 원딜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울 네. 선수와 프레이 선수, 일단 KD와 DPM이나 데미지 기여율이 양 선수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의 그 바텀 라인이 굉장히 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성향이 조금 다른 게요. 솔 선수는 그냥 원딜 그 자체로서 그냥 뭐 말로 표현하자면은 캡틴잭 같은 딜 넣고 캐리하는 스타일이고 네. 프레이 선수는 딜 넣고 캐리하는 기본적으로 같은 스타일이요? 그렇죠. 네. 네. 딜 넣고 캐리하는 거 기본적으로 잘하는 선수지만 프레이 선수는 추가적으로 플레이 메이킹을 잘합니다. 애쉬나 진 같은 걸 그런 성향이 좀 달라요. 그러면은 프레이는 캡틴잭 플러스 알파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저도 아니 뭐 제가 저도 나름 시즌 1, 2 때는 물론 제가 열심히 했었던 원딜러였는데 그 모습 기억하고 있지 제가 당연히 프레이 선수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피넛은 강키 플러스 알파 베타까지 합쳐야 되는 거니까요. 네. 네. 너무 그렇게 네. 자존심 안 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이번 결국 롱주와 콩두의 경기 키 포인트가 결국 바텀 라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두 바텀에서 얼마나 더 단단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라인전 스노우볼 굴려서 팀을 전체적으로 이끄느냐가 지금 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국 네. 경기를 봤을 때 다른 라인에서는 뭔가 조급함을 보이거나 아니면 좀 불안정함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힘든 모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두 팀 다 바텀만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고 이번 경기에서는 그 두 팀이 어느 바텀이 더 강하게 나갈 것이냐가 네. 키포인트가 확실히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과연 오늘 첫 번째 경기 양 팀의 뱀핑 모두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콩두 몬스터 대 롱주 게이밍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경기 선취점을 향한 뱀픽 만나보겠습니다. 네, 사실 롱주 입장에서는 뭐 삼총사 벤이 필수고요. 네, 네. 콩두 이게... 입장에서 이제 견제는 어느 쪽 하느냐 문제인데 역시나 그 바텀 라인이 중요하다 보니까 역시나 네 삼총사는 벤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설이 지나도 삼총사는 여전히 오피네요. 네, 역시 자이다까지 바텀 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르랭카라는 얘기가 있어요. 르랭카요? 네. 르블랑? 라젠카 같네요. 네. 그렇죠. 재밌게 봤던 네, 기억인데요. 근데 역쪽에서의 그런 네, 좀 다른 그런 움직임을 한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말자까지 밴을 한 콩두 몬스터 주고요. 네. 주나 네, 랭가까지 롱슈 게이밍 마지막 밴 완료했습니다. 네. 대놓고 이제
전투력이 강한 에스페셜 제이스와 네. 바텀라인전을 겨냥한 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홍준은 카직스 정글에 힘을 주겠다는 뜻이고 이제 벤에서 자이라 말자를 벤에 주면서 견제 서포터보다는 우리 한 방에 한타 기여도를 많이 높이는 서포터를 가져가자 이런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네, 국어는 원래 좀 그런 로미녀 서포 좋아하긴 합니다. 네, 알리스타나 브라움 이런 쪽을 굉장히 선호했었죠. 그렇죠. 바드 알리스타 브라움 이런 식으로 로밍형 챔피언들. 네. 하지만, 하지만 롱주에서는 그 남아있는 서포터 중에서 최고의 조합 견제로 승부를 보겠다. 바루스 카르마로 라인전 스노우볼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납득이 되는 게요. 사실 그 홍두가 변화가 된 큰 계기 중 하나는 펀치의 영입이었고 펀치의 캐리력이 믿을만하기 때문에 바텀라인 서포터가 뺏기더라도 일단 펀치의 캐리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카직스 선픽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탐켄치로 한타를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라인전은 아닙니다. 라인전은 버티되 글로벌 궁극기로 라이즈 탐켄치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득을 보고 카직스의 성장을 어느 정도 올리겠다라는 네. 생각이 보이네요. 오, 앨리스. 네, 첫 번째 패시의 마지막 픽 앨리스를 꺼내듭니다. 롱주 게이밍. 이건 롱주의 컨셉을 잡은 게요. 바텀 라인전 아주 강한 챔피언들이고 앨리스는 라인전을 터트려야만 해요. 그냥 가면 되게 애매한 챔피언이라 대놓고 초반에 게임을 끝내보겠다는 의도가 보여지네요. 네, 네. 롱주는. 잦은 그런 갱킹을 또 예약시켰습니다. 앨리스도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패를 시작하는 롱주 게이밍. 자, 역시나 먼딜 쪽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모습인데요. 이거 홍두 바텀에서 힘이 많이 빠지겠는데요. 네, 벤도, 그러면 네. 홍두는 미드 쪽 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라이즈 나왔으니까. 네. 롱주에서는 대놓고 바텀 강한 픽을 가져가고 앨리스까지 추가를 하면서 네. 우리가 라인전 스노우볼 크게 굴리면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그쵸. 키포인트가 바텀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바텀에서 지금 프레이 고릴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픽을 다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홍두 몬스터즈에서 가장 자주 사용했었던 지인이 벤이 된 상태 속에서 자, 마지막 한 번의 벤 롱주 게이밍. 여기서 애쉬 정도 벤에 주면 콩두 입장에서는 역시나 그 솔 선수의 이지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콩두도 납득할 만한 벤픽이 되겠고요. 네. 하지만 이지리얼이라는 이 챔피언이 썩 쉽지가 않거든요. 라인전 버티기가. 또 원딜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결국 뭐 성장을 했을 때는 결국 좋은 캐리력을 보여주지만 결국 네. 라인전에서 라인 푸시가 안 되고 막 결국 견제당하고 라인 당겨져 있고 이런 초중반 주도권에서 확실히 뺏기기 때문에 운영적으로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즈리얼을 대체로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역시 미드밴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딱 보이죠? 롱주는 그냥 조그만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다는 느낌이고 콩두는 진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근데, 네. 네. 롱주가 탈리아가 나오면 지금 베스트 그림으로 보이거든요. 빠르게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네. 아웃솔, 네. 아웃솔 같은 챔피언도 충분히 일리 있죠. 플라이어 또 잘 어울리는 챔피언이기도 하고요. 네. 이대로 갈 락인 했습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조합이 완성됐죠. 네. 일단 플라이 선수의 어느 정도의 그런 준비가 된 모습을 자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부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로치는요 마오카 이런 건 괜찮긴 한데 차라리 쉔을 뽑아서 최대한 맞춰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대가 강하게 초중반에 몰아붙일 게 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받아칠 만한 카드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마오카이를 간다 한타는 물론 훨씬 좋겠지만 네. 글쎄 이게 초중반 라인전에서 너무 강하게 갈 수 있는 롱주의 조합이라 마오카이의 수동적인 능력으로는 한계가 좀 있어 보이는데 경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마오카이가 지금까지 LCK에서 가장 많이 선택이 되었었고 네. 가장 높은 순위를 또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 쉔을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이것도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뺏기고 나니까 롱주 조합이 너무 좋고 속도가 빠르게 나오고 상대적으로 콩도 조합은 바텀 라인전도 강하게 하기 애매한데 다른 라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정글도 카직스나 정글 싸움 이렇게 센 편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콩두는 굉장히 후반을 바라보는 조합이 되었고 롱주는 그걸 반대로 초반에 끝내버리겠다는 조합이 됐거든요. 네. 이게 서로 컨셉을 확실하게 가져와서 초반에 콩두 몬스터가 어떻게 버틸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도 창과 방패 대결이라고 좀 봐도 무방할 정도의 네. 롱주 게이밍의 얼마나 그 창이 날카로운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해 봐야 되는 네. 그런 경기라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네, 말씀하시죠. 네. 예, KT 1경기에서 네. 롱주의 창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는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구성이 떨어졌습니다. 네. 좀 길게 가야 하는데 그게 중간에 한번 무너지고 결국 부러졌거든요.
그 창을 이번 경기에서 설 동안 얼마나 갖고 갈고 닦았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역시 그 표현 역시 그 이번 설 동안 얼마나 갈고 닦았는지를 좀 볼 수 있었었던. 그렇죠. 네, 그런 캡잭. 네, 우리 강영호 해설이었습니다. 원딜 쳐서 천천히 성장해지고 있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네. 6레벨 단계는 넘어선 것 같아요. 네, 방금 제 궁극기 한번 사용한 것 같은 그런 네, 모습이었었는데 네. 아무튼 그냥 양 팀의 지금 기대되는 첫 번째 경기가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은 좀 어느 라인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역시나 프레이 고릴라가 픽의 의미를 찾은 만큼의 라인전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플라이 선수의 아우렐리언 소울은 어느 정도의 그런 유형성과 더불어서 활약을 보여줄지 자 양 팀의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유통기한이 확실한 만큼 뭔가 날카로움을 보여줘야 되는 롱주 게이밍이고 네. 그것을 맞받아치고 좀 어느 정도의 좀 지연을 시켜야 되는 콩두 몬스터즈. 과연 이번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양 팀의 그 첫 번째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쿵두몬스터 그리고 롱주 게이밍 양 팀의 첫 번째 경기. 환영합니다. 자 이번 경기에 걸린 의미가 양 팀 모두에게 남다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부터의 뭔가 조금 다른 지금까지보다는 뭔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은 좀 그런 예상이 되고 있는 양 팀의 경기죠. 이번 경기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롱주는 상위권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로스터다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계속 있었고 네. 하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살짝 아쉽다, 뭔가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 동안 그 자신들의 안정성을 올리면서 꾸준히 스노우볼 굴리는 연습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서로가 제일 좋아할 만한 픽을 가져왔고요. 플릴라 역시 라인전을 이끌 수 있는 네. 챔피언을 가져왔고 그 플라이도 제일 좋아하는 챔피언인 아우렐리언 소울 들고 왔고요. 네. 결국 롱주는 계속해서 컨셉을 보여주는 게 초중반 주도권이거든요. 그쵸? 그것을 가지고 강하게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그 팀 컬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그것을 가져왔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런 모습들이 과연 또 결과에 얼마나 잘 반영이 될지. 자 일단 미드 쪽에 있는 엣지와 플라이. 네, 엣지 선수도 지난 그 캐스파 시즌에서는 엄청난 그 날카로움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번 LCK에서의 그 날카로움을 좀 잘 보여줘야겠습니다. 물론 패배할 때에도 엣지는 빛나긴 했는데 네. 단순히 살짝 남들이 비해 빛난다고 끝날 게 아니죠. 경기는 이겨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결국 게임을 패배하면 결국 원한 팀이 원하는 건 결국 승리뿐이니까요. 네. 그 크래쉬 선수도 환경이 굉장히 좋은 만큼 지금의 라인전 구도와 정글 챔피언 상성상 초반에 보면 힘들 수 있는 챔피언들이거든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뭔가 보여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 일단 뭐 롱주 게이밍이 저 바텀 라인 쪽은 굉장히 좀 네, 강한 압박을 줍니다. 프레이. 이거 어쩔 수가 없죠. 상성상 이거는. 네. 그리고 네, 크래쉬 선수가 빠르게 바위기를 먹어주면서 바텀 쪽에 CR을 잡아줬죠. 아 바텀 라인전이 저런 구도면은 제가 바로서 캡틴 제이 케이팅이한테 제가 있을 겁니다. 저런 식의 구도면은 그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네. 바텀 라인전은 네. 서포터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가끔 저도 아마추어 원들한테 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요즘 잘해요. 요즘 네. 다 잘합니다. 다 잘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크래쉬가 지금 해줘야 할 것은 그냥 바텀 라인 시야만 잡아주고 견제나 할 수 있게 해주고 갱킹 나오는 곳마다 찔러주면서 라인 주도권을 전체적으로 다 잡아줘야겠죠. 그렇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캡틴잭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아, 그걸 제 얘기로 몰아가시면 네. 좀 곤란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롱주 크다시죠. 롱주 크다시죠. 그렇습니다. 아, 요즘 롱주 감독님이 저를 계속 다시 부르려고 하시던데 네. 자꾸 여기서 이러시면 제가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무서워. 그런가요? 아 이거 무서워. 아 그렇군요. 너무 네. 겁나요 저 지금. 발이 떨리는 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잡은 두 손이 정말 절절 떨리고 있는데요. 저런 식으로 네. 네. 벌벌 떨고 있어요. 네.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물약도 한 개 썼고요 이제. 네. 상당히 좀 많은 체력이 빠진 상태에서 더 이상 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몬스터. 앞으로 프레이는 마나 관리와의 싸움이겠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프레이 선수가 아이템 선택을 저 롱소드 시작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 그렇죠. 네. 최대한 포션을 활용하면서 라인 견제에 신경 쓰겠다, 유지력을 올리겠다는 뜻이죠. 또 정수 약탈자로 빨리 가기 위한 네. 템이기도 하고요. 한 방 붙었을 때 안정감이 떨어진다 뿐이지 결국 길게 봤을 때는 저 선택이 좋습니다. 네, 요즘 바텀 라인 서포트들이 딜 서포트 내려오면서 그 알리스타 같은 폭발적인 서포터가 안 내려오거든요. 맞아요. 네, 결국 견제 싸움을 가다 보니까 저런 선택은 의미가 있죠. 아, 또 다시 강하게 좀 압박을 주면서 네, 지금 뭐 라인을 아예 완벽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프레이 선수. 여기에 어휴. 펀치 선수가 바텀 쪽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이게 골드 차가 벌써 저만큼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네, 갱홍하기에는 지금 탐켄치의 체력이 상당히 견제를 많이 당해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요. 루트가 자, 아, 네, 보였습니다. 자, 펀치. 자, 크래쉬 선수 자 이번에 확인해. 네. 글쎄요. 바로 싸워주나 이거 쏠도 금방 내려와서. 쏠이 살짝 더 빠른데요. 네. 자 펀치. 네. 펀치가 더 불리하죠 이런 싸움은. 자 크래쉬 정화 빠졌고요. 자 엣지도 체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스펠 이득 받고요. 당장에 크래쉬는 체력과도 되어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야 먹어줄 수 있겠죠 앨리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텀을 완전히 말려버리겠다라는 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콩두 몬스터의 바텀 라인입니다. 네, 또 마우카이가 순간 이동을 쓰면서 당분간은 최애의 움직임을 따라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콩두는 확실하게 이거 네. 하지만 뒤에 크래쉬 앨리스 그리고 마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콩두는 지금 컨셉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바텀을 어떻게든 갱할 수 있게끔 길을 뚫어주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바텀 갱킹을 포기하고 바텀은 버티고 우리가 정글로 이용해서 탑과 미드 둘 중 한 군데는 주도권을 꽉 잡아주겠다 라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결국 아니면은, 카직스 네. 결국 카직스기 때문에 탑에 아무리 쉔이어도 갱킹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탑이 탱커 대 탱커일 경우에는 정글러가 갱을 잘 안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쵸. 카직스의 경우는 다르죠. 의외로 미니언이 없을 때 탱커를 잘 놓이기 때문에 템도 실제로 지금 마방 템을 가서 잘 뚫리겠네요. 카직스길에 네. 그래서 펀치 선수가 지금 좀 더 빠르게 움직여 다녀야겠죠? 아니면 두 번째로요 엣지 선수가 솔에게 강한 압박을 넣어주면서 상대로 하던 갱을 불러내고 그런 그 어그로성 플레이로 시간을 끌고 끌면 어쨌든 본인들 턴이 오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유통기한 있는 쪽은 롱주 게이밍이니까요. 네 그런 플레이 노리는 것도 좋아 보여요. 라이즈도 초반 푸시력 단계만 버티고 버티다 보면 여신의 눈물 스택 쌓고 만화 유지력 되는 순간부터 이제 소울을 어느 정도 압박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까지 버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6레벨까지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부하의 실드가 불교환에 워낙 큰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일단 바텀 쪽은 네, 프레이 선수가 이제 CS가 상당히 좀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는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시야 먹을 생각 하지 말라고 아빠가 주는 거죠 그냥 대놓고. 네. 뭔가 공격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뭔가 위협적인 네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는 롱주 게임입니다. 특히 이제 크래쉬 선수. 아 방금 펀치의 움직임이 굉장히 슬펐어요. 네. 먹으려고 가다가 그냥 돌아갔는데 여기서 안 오는 거 알면은. 네. 하지만 위치는 걸려요. 와 있는 건 압니다. 네. 무리하지 않고. 아 이거 미니언 못 먹고. 아 이거 커버 올 수 있는 인원이 없거든요. 아 지금 뜬 와서도 맞은 상태 속에서 자 바텀의 첫타워를 지켜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솔도 내려와 있고. 네. 다음 웨이브 막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 그리고 네. 지켜냈어요. 네. 네 카직스가 온다고 해서 이것을 뭐 싸움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라인 클리어가 좋은 정글러도 아니니까. 네. 펀치 선수가 바텀 쪽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바텀의 스타트업의 체력이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바텀 스노우볼이 굉장히 빠르게 굴러가고 있어요. 롱주가 지금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쉔도 단결된 의식을 들고 있으니까 변수가 크지 않고요. 이것은 바텀에게도 탑에게서 콩두 입장에서는 둘 다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카직스가 어떻게든 커버를 하기 위해서 오기는 오지만 이미 라인전에서 체력적인 손해를 많이 봐서 뭐 어떻게 갱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4텀에 왔는데 시간 낭비만 되고 있고. 네. 조준 선수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터치의 위치가 꺼니 보이고 있는 상황이야 이것도. 변수가 없어요. 자, 바텀에 이거 타워. 네. 자, 먼저 밀어냅니다. 아, 좀 빨리 밀렸네요. 와, 9분에 또 앨리스가 타워민에 도움을 주느라 본인 레벨링이 말린 것도 아니었고 레벨링이 앞섰거든요, 아까 전까지. 그래서 뭐 별로 손해가 없는, 과투자가 없는 식의 타워링이었네요, 지금은. 좋습니다. 정말 스무스하게. 네. 프레이가 지금 누적 골드량이 1000골드 정도 더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최우선수에 비해서. 와. 그만큼 좀 많은 압박을 줬다는 얘기고. 네. 그런 것들이 CS 개수로 통계적인 결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와. 홍두 입장에서는 확실히 힘들겠는데요. 케이틀린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이 사거리 긴 케이틀린이라는 챔피언도 라인전 이득을 보면서 스노우볼을 굴리는 챔피언이거든요. 단순히 버티기 위한 챔피언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근데 라인전도 요즘에는 바로 세게 밀리다 보니까 픽이 네. 잘 안 되는 건데 지금은 딱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냥 이래서 안 고르는 거고 이래서 고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과연 프레이의 바로스는 옳은 선택일지.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아주 순조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그런 점만 제외하게 된다면 지금 분위기 자체로는 롱주 게이밍이 상당히 좀 좋은 상태입니다. 아, 방금도 섬세한 그 솔방울 터트리는 플레이로 스틸 막아주기 위한 좋은 플레이였죠. 솔방울 다 타고 넘어와서 스틸하고 점프로 도망가면 큰일 나니까 딱 제거해놓고 시도하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드래곤 잠깐 리셋이 되었지만 네.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자, 데즈 드래곤 가장 강하게 성공합니다. 롱주 게이밍 지금 바텀 주도권이 계속해서 롱주 쪽에 있기 때문에 웨이브 밀어놓고 시야 장악하고 미드 압박 수적 우위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좀 운영에 막힘이 없습니다. 또 카직스가 점점 굶어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아래쪽 정글 먹은 게 언젠지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사실 레드 지역 거의 못 가고 있는데 이쪽 지역은 지금 거의 롱주 게이밍의 영토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네. 네, 가로수 공사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빨간색으로요. 네. 집에 강아지 키우시잖아요. 저기 전봇대에 지금 표시해 놓은 거잖아요. 아, 영양제 표시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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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 잠시 들려서 제가 이제 받아들여 줄 수밖에 없다는 좀 여러분들께 먼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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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텀 깊게 네. 시야 장악 다 해 두고 미드 아빠. 아, 이런 것도 네. 아, 진짜 아프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네. 마우카이 먼저 내려와 보는데 이것도 그냥 내려온다 보니 쉔 넘어올 네. 수 있거든요. 네, 쉔 궁극기 있습니다. 자, 한 방 한탈 해야 되는데 지금 네, 라이즈가 적극적으로 들어옵니다. 네, 로치 슬라임 정렬 있고요. 도발! 로치, 로치, 로치! 아, 이거 선취점 가져가는데 성공합니다. 롱주 게이밍. 방금 플라이의 판단 정말 좋았던 게 언뜻 위에 보였지만 쉔이 궁극기 믿었고 뒤로 전면 안 쓰고 잘 잡았어요. 네, 팀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마오카이가 내려오는 거 콜 되고 있었고 쉔의 궁극기만 있다면 똑같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제대로 캐치한 플레이였죠. 이거 미들쳐 더 밀어내기 시작하는 롱주 게이밍. 케이틴 네. 딜 거의 안 나오고요. 이거 고속도로 뚫리겠는데요? 네, 네. 여기까지 뚫렸네요. 바텀 쪽에 이어서 미드까지 자신의 영역을 확실히 합니다. 롱주 게이밍 여기서 플라이가 대박이었죠. 진짜 전멸 뒤틴 전진 침착했어요. 네. 죽나 싶었는데 버티고 네. 어차피 상대 화력 부족하다 쉔의 궁극기 받고 계속해서 그냥 데미지 딜링 넣으면서 버티면 이득 볼 수 있다는 걸 제대로 파악한 플라이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5대5 싸우면서 지금 당장 라이즈의 딜 말고는 노딜 조합이라 맞습니다. 네, 버틸만 했고 아이템도 뭐 카탈리스트니까 버티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네. 케이틀린이 뭐 딜러진에게 강한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는 저 쉔에게 아무리 마방템만 갔더라도 뭔가 데미지를 크게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케이틀린은 대충 체감상 몇 코어쯤부터 딜이 나오나요? 요즘은 원래 예전 뭐 시즌3나 4 정도만 됐어도 네. 이 코어만 나와도 이거 케이틀린 충분히 할만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요즘 평타치는 딜러들은 3코어, 탱커까지 있으면 4코어까지도 바라봐야 하는 그런 네, 좀 암울한 상황이기도 하죠. 네, 보통은 하는 네. 네, 그런 원딜러.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무난하게 성장만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원딜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때까지 이제 게임 전체적인 영향력을 봤을 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솔로 랭크에서도 네. 많은 원딜러들이 다 울부짖고 있죠. 아 그렇습니다. 아, 오늘 캡틴째의 해설이 굉장히 고급진과 고급진을 합쳐놓은 것 같아요. 네, 고급 플러스 고급. 이건 또 무슨 뜻인지. 오, 네. 오, 자, 이거 캡틴치. 네. 그런데 네. 카르마. 네. 네, 안 죽어요. 아, 깊숙하게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만. 어, 손 내려와요, 손 내려와요. 이거 싸움 걸 생각인데요, 프레임. 네, 길게 내려오고 있고. 자, 펀치에 가슴을 들어갔고. 플레이. 네. 자, 그러면은 탐켄치나 뭐 KT를 노리나요? 자, 어쨌든 네. 전멸 뺐고요. 결국 네. 네. 손해본 것은 사실 콩두. 네, 쉔 어디든 내려올 수 있고요. 자, 여기 엣지 선수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크래쉬 네. 한번 물어보는데요. 자, 크래쉬 체력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도킹. 체력은 많이 좋죠. 빠졌습니다만. 네, 체력은 많이 빠졌어도 마오카의 뒤탤 제외하고는 지금 이니시에이팅 수단이 없습니다. 그게 또 케이틀리의 문제겠죠. 바로스는 있는데 케이틀리는 네. 이니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변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숨어 있었던 애쉬가 크래쉬 선수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그것이 완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킬까지로 킬까지 이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자 여기서 대치전이 계속적으로 이쪽에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롱주도 여기서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경기가 KT 1경기에서 교훈을 확실히 줬었거든요. 초반에 유리하게 가다가 그리고 한두 번 끊어 잡히면서 네. 역전되는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한다면 안정적으로 시야장악 깔끔하게 해주고 정글 서포트 함께 다니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집중하세요. 그래서 엣지와 펀치가 다시 한번 몰아내는데요. 자, 크래쉬와 고릴라 밑쪽에서는 구거 선수가 있습니다. 아, 또 라이즈가 내려와서 시야를 먹었다는 얘기는 또 미드라인이 밀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 턴에 이렇게 내려와서 또 먹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시야. 네. 평화가 함께. 결국 모든 시야 주도권은 롱주 것이고 다음 이동이 나오고 있네요. 네, 캄캄합니다. 콩두 몬스터 입장에서는요. 자, 네. 콩두 아래쪽 정글이 콩두 정글이 아니에요. 네. 그 당연하게 네, 롱주 것인 마냥 들어와 있습니다. 콩두도 여기까지 네, 말씀하시죠. 전봇대에 불 다 꺼진 굉장히 치안이 안 좋은 동네 같은 느낌이 나고 있죠. 잘못 들어가면 무서운 형들 나올 것 같은. 네,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신 듯한 네, 네. 그런 얘기. 그런 멘트였어요. 쪽을 네, 굉장히 제가 또 좋아하시네요. 서울 할렘가 출신이라 더 잘 압니다. 아, 서울 할렘가 있나요? 네, 그런 거 있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에페 선수는 탱커를 해도 역시 피아맵 같은 공격형 아이템을 하나씩 섞어주면서 라인 클리어에도 도움이 되니까. 네. 자, 그러니까 드래곤 먹을 때 그래서 탑을 잡아주겠다. 지금 콩두가 노림수 하나 지금 잡고 있거든요. 자, 근데 드래곤 먹을 때 탑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석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러갔습니다. 네. 아, 어깨 되나요? 네, 약간 어깨 느낌이 강한데 네 명이면 잡거든요. 네. 자, 여기서 잡았고요. 자, 그동안 아, 잡았고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려가지고 단라인 네.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교환하는 것 자체는 콩두 입장에서 기분은 좋아요. 불리할 때는 그렇죠. 네. 불리할 때는. 네. 자, 이제 미드 쪽에서 플라웨 엣지 선수의 단시간에 이렇게 교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콩두 몬스터가 네. 하나 가장 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2차. 그리고 2차까지 교환하자. 우리 자, 근데 콩두도 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탑 2차. 네. 네, 밀죠. 이러면 교환, 이득이죠. 좋습니다. 이런 것은 불리한 팀일 때 가장 좋은 교환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나이로 따져도 뭐 10살과 뭐 20살은 좀 나이 차이가 크지만 네. 뭐 100살이랑 뭐 110살이랑은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느낌이 네. 자, 사람마다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 느낌을 받은 건지 마오카가 네. 내려왔는데 케이틀린이 멀리 있고 네. 당장에 합류할 수 있는 건 롱주거든요. 4대 5기 때문에 이거는 네. 네, 못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미드 쪽에서 교전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만 롱주 게임이 잘 빠져나오는데 성공을 했고요. 아, 사실 뭐 불평등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콩두 몬스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당한 교환을 이뤄냈다는 것만으로도 아, 콩두 몬스터의 그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물론 계속해서 롱주가 좀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어요. 타워도 하나 더 가져갔고 그렇지만 콩두가 글로벌 골드를 최대한 올리면서 한 5만 골드 가량 가야 네. 좀 상황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으로는 계속해서 버티는 것 말고는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요. 5만 골드면 지금의 두 배가량 골드가 네, 필요한 느낌인데 한 3, 40분까지 가야 된다는 뜻이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진 게 라인 주도권을 뺏겨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맵을 넓게 쓰게 되면은 용주가 할 게 더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 홍두는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또 바쁘게 움직이는 게 좋은 점은 또 아니고 마크가 순간에도 빠졌으니까. 그리고 또 탑 쪽에 콩두 탑 네, 보띠우가 올라왔지만 여기서 라인전을 한다고 해서 또 라인전 그 스노우볼이 안 굴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바텀에서 선호해봤던 거 탑에서 그대로 다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계속해서 용두가 주도권 잡고 꽉 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소만 바뀐 거죠. 네. 라인이 장소만 바뀐 거죠. 저 케이트는 설사 바로서 이길 수 있다 쳐도 함부로 못 싸우는 게 최근에 그 단결된 의지 실드량 때문에 1대1 장담을 못하고 장담을 못하는 순간 싸움 못 여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미드에서도 아웃돌이 먼저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등이 보이면 등에 화살이 꽂히고 무적이 되면은 또 밀리게 되는 거죠. 또 앨리스가 바위게. 와. 계속해서 보지만 크래시 선수가 보띠오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런 정글러 있으면 바텀 입장에서 기분 굉장히 좋거든요. 견제 조합 뽑고 네. 계속해서 네. 쏘기만 한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아, 갱킹에 대한 걱정이요. 네. 지금 그렇죠. 프레이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맞습니다. 네. 랭크를 뛰는 캡틴잭의 입장에서도 정글러인 강기가 좀 그랬으면 아니, 좋겠다라는 네. 그런 아, 이거는 모든 원딜러들의 네. 네. 어떻게 보면 로망이에요. 그 라인전에만 신경 쓸 수 있게 해주는 정글러. 네. 아 근데 이것도 인원 배분에 불리함을 겪는 건 풍두라. 아 데미지 사이저 코킹으로 네. 지금 프레이 선수의 꿰뚫는 화살이 만들어도 정말 꿰뚫릴 수 있는 아, 그런 정도의 데미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포킹을 위한 아이템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건 뭐 맞기가 쉽지 네. 않죠. 최대한 트랩 설치해주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또 앨리스가 시야 지우고 다이브 압박 넣고 이러면 오 네 잘했고요. 자 깨트는 화살 역시 피했습니다. 네. 이번 턴은 네,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웨이브를 막아냈습니다. 킹도 마스터 아 또 거드라 들고 있는 쉔 네. 탱커 상대로는 뭐 쉽죠. 아이템 선택이 케이틀린은 어차피 아무리 날 때려도 아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쉔의 그 W 스킬 잘 쓰면은 어쨌든 네, 평타도 네, 다 막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법 방어력 아이템부터 챙겨주면서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자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양 팀들의 네, 경기 시간은 중반부로 흘러가고 있고 4,000골드 정도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롱주 게이밍. 다음 드래곤이 1분 정도 남았고요. 네. 지금 먹어놓은 드래곤이 돼지 2스택이라 전장을 아래쪽으로 바꾼 다음에 바로 낚시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지금은 속도를 빠르게 내기 위해 방식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롱주 게임의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자신의 그 팀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캐틴째 롱주 게이밍의 유통기한 지금까지는 유통기한의 끝은 지금 안 보입니다. 한 4-50분 가서 한 풀템 나와서 뭐 케이틀린도 굉장히 강하다 뭐 라이드도 너무 강해서 못 버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쉔은 지금 그런 걱정하는 느낌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너무 아파요. 네 아우 피해 사슬 피했고요. 뭐 맞췄어도 캔치가 먹어주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네 그냥 압박 계속하는 거죠. 스킬 그냥 계속 던지면서 한두 개씩 맞다 보면 타워 깎아 먹을 수 있다. 자 미드 네. 플라이 라이코 쭉쭉 밀어주고요. 아 이거 콩드 입장에서 이니시에이팅의 부재가 지금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딜러진이 이미 체력이 이렇게 빠지면 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방금 유일한 변수가 라이즈가 이제 플라이를 잡아주는 플레이가 가장 큰 변수였는데 또 그걸 막아주기 위해 크래쉬가 미드에 들렸었어요. 그만큼 롱주가 지금은 꽉 잡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변수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요. 네. 정글러 계속해서 탑에 불러두면서 압박하는 라인 지원해주고 바텀은 어차피 쉔이고 지켜줄 수도 있고 만약에 마오카이가 뒤에서 오더라도 그냥 단결된 의지로 살려주면 된다. 네. 그렇죠. 조합적으로 지금 한층 더 라이즈. 네. 오나요? 네. 자, 글쎄요. 이거 라이즈가 이거 위험해질 것 같은데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탈하고요. 자, 프레이. 자, 그 잡았어요. 그래도. 네. 잡기는 저번 에크에 위험한데요. 이게 폭이 너무 좋아 가지고 네. 자, 플라이. 자, 플라이. 아, 들어왔습니다. 약간 뒤늦게 오면서 네. 확실히 뭔가 좀 노려임수가 있었고 그것이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네. 와, 그리고 방금 펀치가 진짜 잘 돌아서
바로 깔끔하게 자르고 빠지는 모습까지 굉장히 과감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결된 의지 오면서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빠르게 검사하고 놓아주면서 네. 엣지 어그로 풀고 빠지고 카디스가 마무리. 또 이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패 사슬이 쿨이 아주 조금 부족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그 틈을 노려서 라이즈 궁극기를 활용한 평소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프로들 초단위로 풀타임 외우고 있거든요. 아,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만약에 왔는데 한번 묶이고 그냥 바로 점사 당했으면 네. 그렇죠. 역으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풀타임의 끝자락에서 네. 대결에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일단 뭐 엣지 선수가 상대 좀 위험할 뻔했었습니다만 네, 그대로 또 성공을 했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맵 주도권을 롱주 게이밍이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턴이죠. 순간이동 없는 타이밍에 쉐는 순간이동이 있다. 마파임 없고 네. 계속적으로 롱주 게이밍이 그 상황에 대한 숙제를 핸드 몬스터에게 던져줬는데 네. 첫 번째 문제는 전달을 맞췄거든요. 그렇죠.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콩두 몬스터가 제시를 할 수 있을지 펀치? 네, 펀치 조심해야죠. 네. 콩두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타워를 내주기는 했어도 최대한 늦게 밀리거나 아니면 교환하는 형식을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 지금 25분 단계에서 미드랑 정글에서만큼은 지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캡틴쟁이 말한 5만 골드가 이제 네.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멀게 느껴지는 그 5만 골드가 근처에 와서 네. 네, 지금 희망을 좀 보이고 있죠. 캡틴쟁의 5만 골드설 네, 네. 실제로 골드도 미드 정글은 비슷하고 원딜 정도만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엣지가 사고 한번 내면 게임 터지는 건데 계속 그걸 막아주려 크래쉬가 붙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붙어 있다 보니까 정글러 성장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점을 잘 파고 들면 홍수도 할 만해 보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물론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 롱주입니다. 필드에 나와서 싸움을 열면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롱주이기 때문에 좀 더 아직까지는 좀 더 참아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게임을 이어나가야겠습니다. 콩두 네. 일단 잘 버티고 네, 중간중간 그 틈이 있을 때마다 콩두 몬스터가 네. 어느 정도에도 이득을 가져갔고 가장 중요한 거는 4톤 골드에서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렇죠. 네, 이 점은 어느 정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KT는 아이템이 차근차근 나오기 시작을 했고 최엔이 이제 한 체감상 2-3코어 때부터는 마우카에 비해 한타는 영 좋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금방 녹는 편이고 딜도 잘 안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그 유통기한적인 측면에서 콩두가 좀 더 할만해 보이지 않나. 아까에 비해서는 맞습니다. 카직스도 랠리스에 비해 성장 잘 되고 있고 결국 글로벌 궁극기가 많다라는 것은 전투에 쓸 스킬이 적어진다는 얘기니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만나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네. 오늘 처음 죽여본 맞추고 있는데 네. 제가 버스 타고 있는 거죠. 네. 아니면 제가 버스 타고 있는 거죠. 제가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걸린 이유가 별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장판 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걸렸더라고요. 전기장판 굉장히 네. 중요하죠. 날씨가 너무 추워서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전치 해설의 집에 베개가 몇 개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 지금 무슨 데미지죠 이게? 포킹 세팅이라 아프긴 진짜 아픈데 그만큼 한타 때 그 평타 딜러로서의 역할은 못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점 염두해야죠. 그래서 그 전에 프레이 선수가 먼저 포킹을 한 대, 두 대 정도까지도 먼저 맞춰주는 상황이 나와야 케이틀린보다 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바로스가 저런 아이템 밀드면은 그 평타력이 강한 편은 아니라서 마우카이 같은 퓨어 탱커 녹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카이팅 상황을 최대한 좀 잘 이용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국어. 한 발 맞으면 반핍이래. 그래서 네 잘하고 있어요, 롱주. 시야 먹고 계속해서 바로스 포킹으로 체력 깎아놓고.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중요한 게 쉔이 이제 지배한 타임에 낚시를 해주니까 쉔이 지배가 안 돼 뭐야 궁 쓰려고 준비하는 건가 싶어서 더 의식하는 거거든요. 이거 전멸. 네. 네. 불안해요. 지금 시야가 하나도 없어요. 자, 앞에 쉔이 있으면 마우카이가 네. 괜찮아 끊어줄게 이러면 되는데 쉔이 안 보이니까 혹시 몰래 먹었나 근데 고릴라도? 도착을 많이 달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콩두 몬스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속
네. 돌아다니고만 있는데 상당히 좀 많은 이득을 가져가면서 오 3캐치 위치가 불격고요. 네. 아 잡혀놨고요. 아그경기 잡혔습니다. 쉔도 너무 왔고요. 넘어왔으면 바로 쳐야죠. 네. 쳐야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서포트 오오 아니 꽤 포킹만으로 더블킬. 네. 이거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이거 이거 두 명 없기 때문에 아 뒤늦게 들어갔지만 이미 늦은 것 같은데요. 로치 자 아래쪽 소희 선수 착용한 네, 상태 마우카이 점사 옆에 아무도 없어요. 도마쿨 돌아오면은 그렇죠 이렇게 네, 지켜줄 사람이 로치까지 가져가는데 성공합니다. 롱주 게이밍 와 유일한 와. 변수인 스틸을 막아주는 꿰뚫는 화살 역시 프레이다. 네. 와 정말 운영대로 오늘 경기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도도 조급하게 내지 않고 천천히 시야장악하면서 바로 내서 그냥 포킹 바로스의 특성을 굉장히 잘 살린 한타였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10분의 교통기한과 리그 오브 레전드의 조합성의 유통기한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조합성의 유통기한은 유동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어떤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효과가 나오는 방부제들 뿌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시야가 없기 때문에 그 없는 곳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제가 이런 점 때문에 계속 그 안심하고 응원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바텀에서 시작하는 스노볼이 롱주가 강할 것 같다는 말씀 계속 드렸는데 드디어 오늘도 나와주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 바론 버프 플러스된 꿰뚫는 화살을 롱주게이밍이 약 2분 7초 동안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까지 챙겼다는 건 유통기한 자체도 10분 이상 연장이 되었다는 뜻이죠. 네, 이 버프가 있는 동안이 어느 정도의 그 스노우볼링을 굴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또 게임이 안 끝나고 지지 끌리면 어쨌든 KT는 마우카이 라이즈 한타 끝판왕이에요. 최인 아우렐리언 솔 포킹 빌드 바로스 입장에서는 시간 네. 끌리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위해서 바텀 마우카이 네, 하지만 탐켄치가 먹어주고 네. 자 그러면 이런 수 비었죠. 탑은 최인 밀고 있고요. 아, 미쳤어! 아, 프레이! 야. 역시 프레이다. 네.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롱주. 자, 그리고 여기에 바텀 억제기까지. 자, 그대로 이거 그대로 들어갔고요. 게임 끝내러 가나요? 네. 중앙점 미드. 네. 쌍둥이 타워 쪽으로 발걸음 옮겨봅니다. 네. 지금 이니지 당해도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아. 뜻이거든요. 네. 카리 또 채워 없어요. 별로 없는 편이기도 하고요. 자, 펀치는 전장 이탈. 몸으로 어떻게 막아줘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마우카이가 타워 대신이라도 네. 네 들어갔습니다. 네. 자 로치 자, 구원 떨어지고 하지만 라이즈 체력이 없어요. 데미지가 아, 라이즈가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아 로치 소천사 빠지고 여기서 로치는 살아가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걸랑 아, 같이 잡아냅니다. 잡히고 플라이의 우주 팽창 때문에 라이즈가 못 들어갔어요. 네. 아 역시 플라이의 아우렐리언 솔은 뭔가 있습니다. 전멸고치 하면서 마무리 이대로 네.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넥서스까지 자 솔 선수 역시 이번에 잡아낼 듯 자 넥서스가 아. 먼저 파괴되면서 여기서 경기가 끝납니다. 롱주 게임이 네 드디어 롱주다운 경기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바텀 라인에 더 스노우볼 제대로 불러왔고 크래쉬도 본인의 스타일이 아니라 라인을 받쳐주면서 자신이 먹고 캐리하는 게 아닌 라인을 받쳐주면서 게임을 이기니까 이런 승리 방법도 있느라고 크래쉬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이 롱주 게이밍의 밴픽에서의 승리가 아닐까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바텀에서 힘을 확실히 쥐어지는 픽을 가져왔고 그것을 또한 앨리스와 함께 바텀 쪽 시야 꽉 잡고 풀어주고 또 바론에서도 시야 장악을 하면서 스노우볼을 굴려나갔던 그것도 안정감 있게 굴렸다는 게 가장 큰 그 강점을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네?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아 저 좀 안타까워서요. 근데 왜요? 네, 캡틴 잭이 사실 이제 갈 자리가 네. 돌아갈 자리가 한 자리가 있었는데 저는 잘생겨서 네. 그 자리가 사라짐을 보여줬었던 그만큼 확실함을 보여줬었던 롱주 게이밍의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경기 역시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콩드몬스터가 네. 여기서도 패배를 겪는다면은 아, 네. 아, 진에어랑 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연패가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분위기 반전을 해야 하는데 아, 1경기에서 아무래도 컨셉적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챙겨왔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바텀도 어떻게 뭐 갱킹으로 풀어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미드탑도 뭔가 주도권을 꽉 지워졌던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생각해서 이 경기 때 좀 경기에 임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을 콩드몬스터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는 한 번 있습니다. 네. 자, 양 팀의 두 번째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콩드몬스터 대 롱주 게임의 두 번째 경기를 경기 중계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